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탄소중립 시대 핵심 에너지로 떠오른 수소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조성된 수소생산시설을 현장 방문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된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평택수소생산기지는 수소 수출은 물론 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시설로 하루에 수소 7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도로부터 수소도시 조성계획과 수소교통복합기지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소 생태계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경기도가 대한민국 수소생태계의 핵심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 중인 시설들이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수소경제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경기도 차원의 다양한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